어떻게 여러분들 저희 오늘 10시까지 하는 공연 재밌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팀 이제 아까도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저희는 이제 12월 달에 앨범을 발매하는 비커즈라는 팀이고요. 자, 이제 저희가 12월 15일 날에 저희가 홍대에서 비커즈 단독 콘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연 끝나고 혹시 사진 찍으실 때 멤버들한테 오셔서 콘서트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좀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콘서트. 네, 콘서트. 네, 자, 그러면 저희 소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Because of You!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나 안 맞고. 네, 저희는 비커즈. 깜짝 놀랐다. 네, 저희는 비커즈라는 팀이고요. 이제 12월 말에 뮤직비디오와 앨범 그리고 각종 기사들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12월 15일날 저희 첫 번째 타이틀곡 인투유어를 필두로 저희 노래 3곡 그리고 커버 무대 17곡 정도를 해서 총 20곡 정도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노래, 춤, 연기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2월 15일, 네, 돌아오는 12월 15일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희가 홍대에 있는 한 스튜디오, 그러니까 한 무대를 돌려서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콘서트, 이 버스킹이 끝난 다음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공연 열심히 보여드렸잖아요. 모금함을 들고 한 바퀴 돌고요. 혹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박수 치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현금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만 모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저희가 처음으로 동대문에 있는 시장을 가서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가보는 거고 여기 사귀네랑 처음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월 9일날 오사카로 한 달 정도 떠날 예정이에요. 1월 9일날 오사카로 한 달 정도 떠날 예정이고 그 전에 보여드리는 마지막 콘서트가 12월 15일날 있는 거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노래 하나 틀어놓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